BTS 같은 팀들이 여러 팀이 나와서 일단 장르로서 구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의 K-POP의 발전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왜 이렇게 발전이 됐을까를 한번 이렇게 역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뭔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, 일단은 한국의 시장, 음악 시장은 되게 작고 여기서는 어쨌든 답이 안 나오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,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을 들어줬을 때 과연 이 음악을 3분 반, 4분씩 들을 것이냐, 절대 안 듣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왜냐면은 관심이 없으니까. 그 음악을 어쨌든 들려줘야 되는데 가사를 갖고 이해도 못하는 가사를 설명해줘가지고 가사를 다 설명해서 들려줘서 그거를 3분 반, 4분씩 억지로 듣지 않고서는 뭐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얘네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,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사람들이 듣고서 이게 뭐지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댄스 음악, 그 댄스 음악 중에서도 되게 퍼포먼스를 강조한 음악, 비주얼을 되게 강조한 음악. 근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되게 저자본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각고의 노력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건 거죠. 그게 이제 꽃을 핀 게 지금의 이제 뭐 BTS인 것 같고, 그게 어쨌든 SNS가 발달되고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음악을 보다가 이건 뭐지? 라고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었던 건 그랬었던 것 같고, 단 한 가지 지금도 뭐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되게 이제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에 이제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만 끝나게 되면은 그냥 이벤트로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2의 제3의 BTS 같은 팀들이 여러 팀이 나와서 일단 장르로서 구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미팝을 봤었을 때도 뭐 라틴 음악의 장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K-POP 음악도 꼭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,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이더라도, 아니면 나중에 뭐 영미를 포함한 서양인들이더라도 어떤 장르로서 구축하기 위해선 그런 컨텐츠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여러 명 나와야 된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, 여기에서 사실 더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음악 자체가 더 글로벌 지향적이고 현지화에 가까운 음악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